얼마 전에 시작하고 끝이 난 예청 곤충 엑스포. 거기서 나는 영상을 촬영했지만 곤충 영상은 촬영을 안 한 건 함정. 여튼 그곳에서 나는 이것을 얻었다. 이름하여 귀뚜라미 키우기 키트.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진짜 구려 보이지만 진짜 구리다. 뭐 그래도 있을 건 다 있다. 그래도 여전히 구린 건 어쩔 수 없다. 여튼 이 키티를 순서대로 상토, 다육이, 이상한 물먹는 녹색 스티로폼, 한 칸짜리 계란판, 마무리로 조화를 얹어 놓으면 오호라, 나는 감탄사가 나올 것 같지만 구리네. 나는 식물원에 살고 있는데 설마 아니 여기 귀뚜라미라고는 없겠어? 라는 생각이 들긴 든다. 식물원 아들이 아니라면 뭐 그닥 비싸게 느껴지지 않는 이 희한한 귀뚜라미 키우기 키트는 와이프만큼이나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에게 준다. 야, 이게 뭐야? 그 귀뚜라미 키우는 거. 와, 너무 징그럽다, 야. 야, 근데 이 좁은데 뭐 이렇게 많이 키우노? 그만. 야, 저 수족관에 매출이 들어오기 전에 얘 키우면 안 되나, 거기에? 수족관에? 어, 아빠가 그거 예쁘게 꾸며놨는데 말이야. 오케이, 그렇다면 미니 메추리를 키우던 수족관에 이 녀석들을 넣으면 미니 메추리 밥이 될 것 같으니 내가 살려준다. 그럼 손님들은 이제 식물원 속 찻집에서 음악과 어울리는 귀뚜라미 소리를 들으며 여유롭게 차를 한잔 마실 수 있다. 는 손님이 없노. 손님이 없나 그러나. 손님이 없네. 가게 망했네. 여튼 여러분, 다들 태풍 조심하세요.